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덮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자의 긴 머리가 덮는 것으로 이제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하게 뭐 여자들만을 이렇게 지칭해서 뭘 하려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매님들의 그 머리 덮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34절에 애찬과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2절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 이제 그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17절 이후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것을 그걸 기대하고 모이기에 힘을 썼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이기에 힘을 썼는데, 너희의 그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냐고 더 나쁜 일이 된다. 이 일로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주일에 오전 오후에 모이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모이고 또 어떨 때 이제 신학원 모임으로도 모이고 자매 모임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더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더 나쁜 일이 되고 악한 일이 되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만히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모이기는 자꾸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우려하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가서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장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파당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함께 모일 때 분쟁이 있다. 어떤 특정한 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파당을 형성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금 믿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19절에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뭐라 그럴까? 필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반드시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단 파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헤러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은 헤러시 그러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당시의 뜻으로는 어떤 특정한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형성하는 거, 이거를 그리스 말로 헤레시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특정한 어떤 교리라든지 어떠한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게 지역교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된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에 이런 어떤 파당이나 아니면 분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자, 과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만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은 이 규례를 의식으로 바꾸어서 미사라고 부릅니다. 미사. 그래서 천주교에는 모든 거에다 성을 붙여요. 그래서 성당.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우리 성만찬. 가정도 성가정. 그렇죠? 이 마리아의 그 심장이 거룩하다 그래서 성심, 그리고 성심병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심,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인, 다 이런 방식으로 성을 다 갖다 이제 붙이다 보니까 원래 이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 거를 이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게 거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성만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름은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괜히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들에 따라 모든 일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그 만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다한 다음에 만찬의 끝부분에 가서 이거를 주의 만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먼저 저녁 식사를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이제 중간이나 뭐 이때 이렇게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래서 주의 만찬만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같이 제자들하고 먹은 것처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가서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성경은 사랑의 잔치다. 그렇게 얘기해서 애찬을 행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유다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일반 서신으로 이 말씀을 적어줬는데 여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여기 사랑이 지금 두껍게 폰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이게 나누기 전에 애찬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애찬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잔치였다. 근데 지금 여기 유다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이런 잔치를 할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너희의 애찬하고 하는 그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에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사망에 다다를 자들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이단 파당을 짓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애찬도 나누고 애찬 나눠서 결국 끝에 가서 주의 만찬도 나누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찬이 있고 애찬의 끝부분에 주의 만찬을 이제 나누었다. 성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가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3,000명가량이 이제 4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더해졌거든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46절에도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그러니까 애찬을 하고 끝부분에 주의 만찬을 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보편적인 그러한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면서 사실은 21절, 22절은 전체를 주의 만찬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 주의 만찬의 앞부분을 특별히 떼면 애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끝부분만 조금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 준비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잘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이게 만찬이라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미국 사람 식으로 생각하면 샌드위치를 싸오든지 뭐 샐러드를 싸오든지 뭐 우리 같은 하여튼 뭐 각자 뭐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워서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저녁 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같이 먹자고 해서 이걸 싸우는 게 아니라 싸갖고 와서는 자기만 자기 거딱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시장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그런 성도들은 교회 이날 모일 때 이게 사랑의 잔치니까 좀 돈이 있고 또 이렇게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걸 싸갖고 오면 그날 같이 가서 이제 먹을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오는 건데 와 보면 좀돈 있다고 하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싸갖고 와서 자기 식구들끼리 싹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또한 사람은 취해 있다. 여기 가서 보면 영어로 another is drunke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술을 먹고 취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먹은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충분히 자기만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는 거에도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그룹 아니면 A 지역 성도들끼리만 부자들끼리만 모인 데서 뭐 많이 싸우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먹고 저쪽 B나 C 그룹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때는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의 나눔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영어로는 what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what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렇죠?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차라리 그럼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면 모두가 다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도 다안 먹은 걸로 생각을 하고 다안 먹었구나 생각을 하면 그럼 배가 덜 고프죠. 그렇잖아요. 다안 먹었구나 생각을 하면 덜 고픈데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으면 그러면 더 배가 고픈 거예요. 더 배가 고픈 거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의 자존심이
크게 이제 상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도 하고 가지고 있고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몰래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재정이 이제 생기게 됐을 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이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할 때는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점점점 이 구제와 선교하는 그런 쪽으로 이 재정의 그 비중을 많이 이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구제를 하고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될 때는 사회에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지금 배려를 하지 못하니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해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물자가 풍부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에서 무슨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게임을 하는데 달리기 같은 이런 걸할때 계란을 던지는 그런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계란. 예, 계란 그게 사실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 뭐열 줄이고 이거 사서 이거 던지는 게 별게 아닌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 조그만 아이들 둘이 거기 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와서 혹시 선생님, 이거 다 끝나고도 계란이 나오면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제 오다 보는데 계란 먹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귀한 일이 되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주일학교 교사가 그 말을 알아차리고는 그만두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계란을 다 이제 가져가라고 했다는 그와 같은 그 예화를 이제 목사님이 들던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 일단 이와 같은 그 이기심이 넘치게 되면 교회가 절대 하나가 될수 없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에서부터 이제 34절에는 이제 애찬 문제가 끝난 다음에 애찬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나오거든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이 고린도 교회에는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기 읽으신 대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주의 만찬에 그 빵과 그 다음에 그 포도 주스를 업신 여기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징계를 내리셔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주의 만찬 때문에 죽는 이런 아주 심각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침례, 하나는 주의 만찬. 그렇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명도 이제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또 침례를 드릴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편인데 사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래서 주의 만찬이 무언가를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을 행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그다음에 포도 주스 이거를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주의하게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1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다고 지금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도 있고, 예, 몸이 약하게 된 자도 있고, 근데 있고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많고네요. 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은 자도 잠자는 자도 많다. 죽은 자도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은 성경적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규례를 잘 지키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이두 규례는 특별히 뭐냐? 시청각 교육이에요. 침례도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렇죠? 침례도 시청각 교육이고 주의 만찬도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은 많은 경우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토록 이게 규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급히 허리띠를 두르고 일어나서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빵을 먹고 이런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14일이 되면 그러면 매해 이 유월절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얼마가 지났냐? 3,500년이 지난 거예요.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청각 교육을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자꾸 보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시청각 규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네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요약을 잘 해놨더라고요. 첫째는 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의 만찬할 때 첫째는 뒤를 바라봐야 된다. 뒤를 바라보는 내용이 23절에서 26절 첫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데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 15장으로 한번 가서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게 헛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은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를 항상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할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죄 없는 분이 내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뒤를 바라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유월절 그 만찬을 행하는 그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그 밤에 그 열두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네, 내가 주께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땐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그와 같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서 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 옆으로 쭉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은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려놓으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게 그거를 드러내어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무슨 베드로에게 배우거나 야고보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럼 이 바울이 언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예, 다마스커스 사건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잠적합니까? 아라비아로 잠적하죠? 그렇죠? 그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산 이후에 바울이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심지어 주의 만찬에 관한 그와 같은 규례까지도 직접 예수님에게서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이런 것들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 사도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제 그걸 vicarious death라고 얘기해요. vicarious death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예. 이 대신 속죄,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예, 여기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상속 언약. 영어로는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짧게는 신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 17절 상속 언약이 뭐냐? 상속 언약. 이건 사람이 죽을 때 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아버지가 누구에게 유산을 주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속 언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상속 언약이 유효하다 그 얘기죠.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속 언약? 내 피로 세우는. 내 피를 흘려가면서 죽음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 상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면서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겁니다. 예, 완성하면서 동시에 구약의 예표가 됐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철폐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을 입어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모세 상속 언약은 올드고 올드 옛이란 말에 구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준 건 뭐예요? 뉴란 말이죠. 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가서 마태복음 26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곧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새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이나 천주교 나오는 모든 사본은 새가 빠졌습니다. 새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옛날 게 유지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뉴가 제일 중요한다는데 뉴를 빠뜨렸어요. 또 개역성경은 상속을 빠뜨렸어요. 상속 언약이라 죽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냥 언약은 죽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커베넌트 언약이 아니라 테스타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테스타먼트.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선 새라고 하는 단어고 또 중요한 단어가 상속인데 이러한 단어들을 새로운 역본들과 그다음에 개역성경 이런 데선 다 빼버렸습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또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는데 새자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거, 구약이 철폐가 됐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이 천주교의 이 교황이나 여기 사람들에게는 그 치명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금 구약 시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새가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남겼어요. 어디만 누가복음에 하나만 이제 남겨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속죄, 또 예수님께서 이 자원헌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러면서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주님의 만찬의 시간이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또 빵과 그다음에 포도즙은 유월절 행사 때 쓰이던 것을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도 쓰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쓰이던 빵과 그 다음에 포도 주스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썩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순수한 이와 같은 그 몸과 순수한 그와 같은 피를 결코 상징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거 그거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빵과 포도즙은 순수한 그러한 빵과 포도 주스가 돼야 되고 또 이것들은 상징이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제가 여기 딱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100%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화채설은 성경에 없는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그래서 빵과 포도즙은 상징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를 주지 못해요. 우리 일반 교회 가면 애들 데리고 이제 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거기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이 돌아가거나 할때 그거 못 먹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찾아갖고 먹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그래요? 뭔가 이거 먹으면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거 먹는다고 은혜가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상징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지 그 빵과 포도주스 자체에 무슨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엇하고 이렇게 돼 있냐.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공중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채워서 올라가게 되면 그걸로 다 주의 만찬은 끝이 나는 거예요. 땅에서 행하던 주의 만찬은 끝이 나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떠한 의미에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미사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100년, 1000년 동안 미사를 해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어디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괜히 땅에다 키스하고. 그렇죠? 뭐 쓸데없는 그런, 그런 거나 하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거,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사라고 하는 거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주의 만찬을 변형한 거거든요. 이게 변형이 됐으면 그 많은 시간, 몽땅을 주인 미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는 뒤를 돌아봐야 되고 둘째는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앞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자신 내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7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합당하게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합당하게. 합당하게. 그 영어로 가서 worl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큰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빵 조각이다 생각하고 먹고 포도 주스라 그러고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랬는데 살핀다는 단어가 영어로 가서 보면 examine이라고 써 있어요. examine이 뭐예요? examination 하면 시험 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시험 본다고 알면 교과서 샅샅이 살펴보죠? 맞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자신을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만찬이 있기 전 주에 반드시 광고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는 돌아가셔서 이제 지내시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죄들을 판단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는 병든 자가 많이 있고 약한 자가 많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자도 꽤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거 이건 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살피는 데만 굉장히 바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보니까 징계가 있고 정죄가 있고 두 개가 좀 다르죠. 그렇죠? 징계가 있고 세상은 정죄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린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다.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건 징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은 우리 주변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좀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 가운데 좀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는 않은가? 특히 우리 집사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집사 형제님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리더 형제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어떤 지청과 교육의 장소입니다. 특히 주의 만찬은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여기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신자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장소예요. 또 동시에 무언가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을 일단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의 만찬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한 빵에, 그 다음에 한 잔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엔 주의 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엔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 거기서 나온 라틴어가 유케비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라틴어가 이제 나와서 많은 경우에 이 천주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케리스트라고 얘기해요. 이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어느 때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셨는지 아시죠? 가장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그렇죠?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분의 몸은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렇게 이제 드려진 거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만찬에 누가 참여하느냐?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 가서 보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오픈 커뮤니언이 있고, 주의 만찬을 또 어떤 땐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이 아까 얘기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으로 이렇게 주의 만찬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고, 클로즈드 커뮤니언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드 커뮤니언, 폐쇄적인 그와 같은 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에서 침례받고 이 교회 성도 회원이 된 사람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만찬을 할때뭐 방문자도 있고 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도 목사가 딱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금을 긋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그와 같은 클로즈 커뮤니언이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름이 주의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킹제임 성경 쓰든 개역 성경을 쓰든, 그렇죠? 우리 교회 회원이든 방문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할거 없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기회를 주는 이 오픈 커뮤니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커뮤니언을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거고. 또 폐쇄적인 것과 같은 거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분들도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교회에 가서 손 들고 왜 나는 참여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제 침례 줍니다. 자, 어떤 교회에 가면 침례를 하게 되면 침례에 대해서 한 10번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번. 침례 이거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10번을 해요. 그리고 그날 주일 아침에도 물어봐요. 침례 들어가기 전에도 해. 엄청 물어봐요. 엄청 물어봐.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뭐예요? 이거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도 어느 형제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침례를 드리는 거지. 그걸 내가 줬다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그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교회 같으면 동영상도 보라 그러고 침례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하지 10번, 20번 안 합니다. 그거. 예. 왜 그러냐? 그건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 참여하는 것도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지 목사가 판단해서 저 사람 해라 말라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첫째 구원 받았어야 돼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둘째는 구원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둘째도 중요한 겁니다. 구원 받은 게 내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른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자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26절 한번 가서 보면 영어로 as often as it 이렇게 해서 as often a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 often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주를 많이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그렇게 되는 구절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26절.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걸 as often as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제 주의 만찬을 매번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as often as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쳐 줬을까요? 마태복음 끝부분에 이거 주의 만찬 제정하시면서 1년에 한 번 해라, 1년에 12번 해라, 1년에 20번 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만 말씀하셨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일 뛰어봐요 여러분. 빵을 매일같이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고 뛰면 그러면 그 만찬의 의미가 퇴색이 되거든요. 또 일주일마다 뛰게 돼도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형제교회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주의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왔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천주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 이거를 미사로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성공회가 나오고 성공회에서 뭐가 나와요? 형제교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회 이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교회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또 지방교회, 지방교회도 역시 형제교회에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그 시조가 천주교회이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그 미사를 따라서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반드시 만찬이 있어야 되고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자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시청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주 안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두 번씩, 그러니까 분기가 네 번 있으니까 1년에 여덟 번 정도를 하고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합의를 해서 목사님 여덟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게 와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집사회를 하고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12번으로 할까요? 20번으로 할까요?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번 이하는 안 돼요. 8번 이하는 분기에 2번 정도는 해야지 그 이하는 곤란하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8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이들의 참여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허용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학년 뭐 4학년 요쯤 돼서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이게 참여하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참여하라 그랬더니 거기 포도쯤 남은 거 쪽쪽 끝까지 다 빨아먹더라. 이게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 한 방울까지 그냥 혀를 집어넣고 다 빨아먹는다.
이게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 그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학년 뭐이 밑은 가능한 한 참여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조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참여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 마치면서 침례와 주의 만찬 잠깐 비교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침례는 일생에 몇 차례 받습니까? 한 차례 받아요. 주의 만찬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침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 바로 그 시점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살아서 성도로 지내는 내내, 그 기간 내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유니온을 되는 거예요. 유니온. 하나로 합쳐진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 만찬은 영어로 커뮤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께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침례는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이거를 증언하는 거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있는 새 생명을 누리는 것,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주의 만찬이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침례는 어느 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그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증언하는 거고, 주의 만찬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일과 판단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바른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